Hola, pessoal.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과를 학습할 건데요. 저희 16과에서는,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있는 그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1번 대화를 같이 읽어볼게요. Qual é o seu esporte favorito? Meu esporte favorito é futebol.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Eu faço jogging. Quando você joga futebol? Jogo aos sábados. Com quem você joga? Geralmente jogo com meus amigos. E quando você fa faz jogging? Eu faço jogging antes de ir ao trabalho. Todos os dias? Onde? Sim, todos os dias, no Parque Ibirapuera. 네, 이첫 번째 문장에서는 너 어떠한 운동을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니?라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두 번째 문장에서 meu espor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favorito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인데요. 영어랑 좀 비슷하죠. 생김새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é futebol 축구야.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그럼 너는 어떤 뭐 하는 운동 있니?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그 프라티칼 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프라티칼 동사는 뭐뭇을 뭐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인데 뭐 운동 역시 뭐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프라티칼 동사를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얘가 그 친구가 너는 하는 운동 있니?라고 물어봤는데 에오 파소 조깅 나는 조깅을 해. 콘도 보스 저거 푸치보 너는 축구를 언제 하니?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은 조깅 같은 그런 운동은 화셀 동사를 쓰고요. 뭐뭇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화셀 동사를 쓰고 푸치보와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하는 이런 운동은 쇼갈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뭐 축구를 한다, 뭐 농구를 한다, 뭐 배구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이 쇼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플레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조깅이나 뭐 수영이나 이러한 운동에는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쇼고 아웃사버드스 나는 토요일마다 해. 그래서 여기서 사바도라는 이 토요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복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는 뜻이 되겠죠. 콘케 보스 쇼가 너는 누구랑 축구를 하니? 제라우멘치 보통 쇼구 코메오사 미고스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해. 여기서 조갈 동사를 쓴 이유는 앞에 그 너는 축구랑 누구랑 하니? 그리고 누구랑 하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조갈 동사를 쓴 거겠죠. 이 quando você faz jogging? 그러면 너는 조깅은 언제 하니? Eu faço jogging? 나는 일을 나가기 전에 조깅을 해. Todos os dias? 언제? 매일 하니? 어디서? Sim, todos os dias. No Parque Ibirapuera. 매일 해. Parque 이브라부에라 하면은 상파울루에서 가장 그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공원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 이브라부에라 공원에서 매일 조깅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회화를 같이 살펴볼게요. Cecília, você pratica algum esporte? Eu faço natação. Que legal! Quantas vezes por semana você faz? Faço 3 vezes por semana.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Eu jogo basquetebol aos domingos com meus amigos da escola. E o que você faz nos sábados? Eu ando de bicicleta com meu irmão. E o que você faz no final de semana? Saio com minhas amigas para jantar ou beber. 네, 이 회화 2번에서는 세실리아, você pratica algum esporte? 세실리아, 너 하는 운동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eu faço natação. 나는 수영을 해.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같은 이러한 운동은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조갈 동사가 아니라 화셀 동사를 써요.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해. Que legal! 와, 재밌겠다. Quantas vezes por semana você faz? 너는 quantas vezes 하면은 그 어떠한 것의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quantas vezes 몇 번? 일주일에 너는 몇 번이나 하니?
Tres veces por semana. 지난번에 이거 횟수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Una vez 하면은 한 번, Dos veces 하면은 두 번, Tres veces 하면 세 번. 그래서 숫자, 그 veces 앞에 veces는 곱하기란 뜻인데 이 veces 앞에 숫자를 놔서 그몇번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 Una vez, Dos veces, Tres veces, Cuatro veces 이런 식으로 횟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3스페이스 쓰니까 일주일에 세 번을 해. 이거 세프라치카 공 스포츠. Eu jogo basquetebol aos domingos com meus amigos da escola. 나는 basquetebol 하면은 농구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농구를 해. 언제? aos domingos. 여기서 domingos라는 이 요일을 나타내는 그 명사인데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 domingos가 복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 친구들과 매주 일요일마다 농구를 해. Yo quiero hacer fast no sábados. 그러면 너는 그 토요일마다 무엇을 하니? Eu ando de bicicleta com meu irmão. 나는 우리 그 형이랑 자전거를 타라고 했어요. 여기서 andar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걷다라는 뜻인데 andar 다음에 그 교통수단, 뭐 자전거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타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안도지 비시클레타면은 자전거를 타다, 뭐 말을 타다면은 안도지 카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형이랑 자전거를 타. Eu quero fazer fast no final de semana. 그러면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Saio com minhas amigas para jantar o bebê. 나는 네, 친구들과 저녁이나 뭐 술을 마시러 나가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부분에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떠한 그 운동 앞에서 어떠한 스포츠 앞에서 그 화살 동사를 써야 되는지 또 조갈 동사를 써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가나 뭐 체조 그리고 체조 등과 이렇게 같이 혼자 하는 운동 명사 앞에는요, 화살 동사를, 뭐뭐를 하다라는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뭐 축구, 농구, 배구, 이러한 운동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화살 동사가 아닌 조갈 동사를 써서 나는 뭐뭐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조하다면은 조갈, 뭐, 조갈시나 하시카가 아니라 화셀시나 아시카가 되겠고요. 요가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화셀 리어가 수영 또한 화셀 나타싸오. 뭐 산책하다면은 그것도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화셀 카미냐다. 그리고 축구, 조갈 풋볼, 조갈 볼리볼, 조갈 바스켓볼, 조갈 베이스볼 이렇게 다 여럿이서 같이 함께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화셀이 아닌 조갈 동사를 써서 나는 뭐뭐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네, 3번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enis, você joga futebol? Sim, às vezes, mas não gosto muito de futebol. Então, qual é o seu esporte favorito? Gosto de jogar beisebol. Também gosto de jogar beisebol, mas não sei jogar.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Faço yoga. Quantas vezes por semana você faz? Faço só 2 vezes por semana. 네, 이 문장에서는 좀 전에는 1번과 2번 대화에서는 너뭐 하는 운동 있니? 또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세 번째 회화에서는 너는 축구를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데니스, 너도 축구를 할줄 아니? 너도 축구를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데니스가 sing, as vezes. as vezes는 그 지난번에 배웠던 그 빈도부사 중에서 가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에, mas não gosto muito. 하지만, 많이, 축구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죠. Então, qual é o seu esporte favorito? 그러면, qual é, 어느 것?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운동은 무엇이니? Gosto de jogar baseball. 나는 baseball, 야구겠죠? 야구를 가장 좋아해. Também gosto de baseball. 나도 나 역시 baseball, 야구를 좋아하는데, mas não sei jogar. 하지만 할 줄은 몰라. Baseball, 야구를 할 줄은 몰라.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네, 여기서 또 practical 동사가 나왔네요. 무엇을 연습하다, 훈련하다.
너도 그러면 또 다른 운동 하는 거 있니? 파수 요가. 나는 요가를 해. 콘타스 웨스 볼세마나 워세 파스. 너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니? 파수 써 두어스 웨스 볼세마나. 일주일에 오직 써단두 번밖에 안 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가 앞에서도 화살 동사를 썼고요.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다라고 할때 고스탈 동사를 썼는데 고스탈 동사는 항상 그 뒤에 전치사 대를 수반해서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에 보시면은 고스탈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고 전치사 대가 오고요. 이 전치사 대 뒤에는 명사나 또는 동사의 원형이 올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명사가 오면은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또 동사 원형이 뒤에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그 동사의 의미를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4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Cecilia, você faz yoga? Não faço natação. Cecília, você sabe jogar voleibol? Não, mas sei jogar beisebol. É sério? Sim, aprendi com meu irmão.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Sim, eu também faço natação. Você faz todos os dias? Não, só faço no final de semana. E você? Eu faço todas as manhãs. 네, 이첫 번째 문장에서는 세실리아 너 요가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Não faço natação. 아니, 나는 수영을 해. 네, 여기서도 요가, 그리고 수영, 나타성 앞에서는 그 파셀 동사가 사용됐어요. 무엇을 하다. 그래서, Cecilia, você sabe jogar voleibol? 너 배구 할줄 아니? Não, mas sei jogar beisebol. 아니, 배구는 할줄 모르는데, 베이스볼, 야구를 할줄 알아. 네, 여기서는 volleyball, baseball. 배구와 야구 앞에서는 이 조갈 동사가 사용이 됐죠. 여러 명이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화살 동사가 아닌 조갈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È serio? 진짜? Sim, aprendi com meu irmão. Aprendi 하면은 무엇을 배웠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의 오빠한테 배웠어. E você pratica algum esporte? 너는 하는 운동 있니? Sim, eu também faço natação. 나도 나 역시 수영을 해. Você faz todos os dias? 너 매일 하니? Não, só faço no final de semana. 아니, 오직 단 주말밖에 안 해. E você? Eu faço todas as manhãs. 나는 매일 아침에 해. 그 amanhã 하면은 내일이란 뜻인데 그 amanhã 앞에 R을 빼고 그냥 망냥 하면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망냥가 그 복수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매일 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odas as manhãs 매일 아침에 나는 수영을 해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고스탈 동사의 인칭별 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u gosto, tu gostas, ele, ela, você gosta, nós gostamos, vós gostais. Eles, elas, vocês gostam. 네, 이렇게 그 포르투갈어의 동사는 인칭별로 변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인칭별 변화를 확실히 잘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조갈 동사 그리고 파셀 동사 무엇을 뭐 축구를 하다 뭐 요가를 하다라는 뜻의 그런 운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음 수업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